아버지 아브라함의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날마다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최소한 법회 때마다 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반야심경은 다 공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반야바라밀이다. 또? 네? 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맞습니다. 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맞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반야바라밀이다. 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이 반야심경에서 공은 반야바라밀다하고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저는 정확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다가 반야심경의 핵심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뭘 핵심어라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반야심경에도 질문이 있어요. 금강경에 질문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뭡니까? 현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였을 텐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이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잖아요. 보살기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사님들도 실질적으로는 보살님이십니다. 보살행을 하시는 분, 보살행을 다짐하신 분들이니까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에도 핵심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반야심경,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에는 그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광본 반야심경이라고 있어요. 광본 반야심경에는 사리불 존자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행합니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반야바라밀다 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질문했죠? 부처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 관자재보살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행합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닦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 단어가 반야바라밀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사 가족들은 모두 마하반야바라밀을 늘 염송하고 정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하반야바라밀이 무엇인지 반야바라밀다 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반야심경의 핵심 질문과 대답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해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읽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호법법회 때 하는 이유는 호법법회가 지금 현재 우리 식순으로서는 비교적 시간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법법회 때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개송을 한편 같이 읽으실까요? 법구경 53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나와 있죠. 아름다운 꽃을 많이 모아야 많은 꽃다발
만들 수 있듯이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야 후세에 큰 복을 받게 된다. 부처님 시대에 위사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위사카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마가다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에요. 다섯 번째 아내에 드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멘다카였고요. 이 멘다카의 손녀인데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손녀딸, 멘다카의 손녀딸 위사카의 시녀가 500명이나 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시녀가 500명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시죠? 뭐 시녀 관리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제 생각에. 네, 어쨌든 위사카를 돌보는 시녀가 500명이나 돼요. 어느 날 그 고장에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멘다카가 손녀딸을 데리고 가니까 손녀딸의 시녀들까지 자동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시녀와 함께 위사카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위사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증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수다원과가 뭔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강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흐름에 들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수다원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들어간 게 아니라 500명의 시녀도 함께 갔대. 그러니까 500명의 시녀와 더불어서 위사카가 오랫동안 공덕을 지어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16살이 됐어요. 16살이 되니까 사와띠에 역시 부유한 집안인 니가라 집안에, 니가라라는 사람의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가라는 그가 시아버지 미가라는 아쉽게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이 아니라 자이나교 신봉자였어요.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자이나교 창시자이죠. 그분을 신봉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탁발승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집에 탁발을 왔는데 딱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보고 이 니가라 시아버지가 바로 예면해버려, 못 본 척해버려. 그러니까 위사카가 부처님을 극진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승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식은밥을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님께 드릴 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는 그야말로 금 그릇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식은밥을 먹고 있다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면서 너는 내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못된 신부를 가졌구나.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위사카가, 물러설 위사카가 아니에요. 위사카가 자기와 함께 시집올 때 아버지가 같이 보낸 8명의 현자들을 부릅니다. 현자들을 불러요. 8명의 현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왔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위사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 동네에 함께 살면서 도와줘라. 라고 해서 파견을 보낸 현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단판을 짓기 위해서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여덟 명의 형자들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지금 밥을 드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아버님은 진짜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손 꼽히는 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탁발승이 오셔서 시주를 청하는데 보시를 청하는데 외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버님은 과거 전생의 공덕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전생의 공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시지만 현재는 공덕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버님은 지금 밥을 드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현자들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 여덟 명의 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현자들이 네, 위사과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 경망 높은 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틈을 타서 위사과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극진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로 하여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여덟 명의 현자들을 모신 가운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허락하마.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사가가 수시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공양을 쓰시고 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 유사카가 자기 시아버지에게도 아버님 부처님 법문 같이 들으셔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라고 했죠? 미가라가 아니라 나는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몰래 엿들었어요. 몰래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을 듣고는 역시 이분도 공덕을 많이 지었던 분인 것 같아요.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이분도 수다원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가르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늘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가서 법문을 듣는데 그날은 날씨가 약간 추웠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값비싼 외투, 코트를 입고 갔어요. 코트를 입고 갔는데 그 코트를 여기 앉아있을 때는 실내에서 법문을 들을 때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시종에게 맡겼어요. 옷을 맡기고 예, 돌아오게 됐는데 법문을 다 듣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외투가 없는 겁니다. 코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종에게 이사카가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지금 기원정사에 가봐라. 기원정사 법당에 코트가 있거든 가져오고 만약 코트가 없으면은 아난다 존자가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아난다 존자가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아난다 존자에게 보시하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종이 가서 보니까 역시나 법당에는 없고 아난다 존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난다 존자가 그런 분실물 보관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 아난다 존자에게 인사를 하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자시여, 저희 주인께서 만약 아난다 존자께서 이 코트를
갖고 계신다면은, 맡고 계신다면은 그냥 고시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그 코트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군자가. 이 코트는 내가 입을 일도 없고, 입을 줄 사람도 없느니라. 그냥 가지고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미사카에게 가서 전하니까 미사카 분이 그러면은 그 코트는 내가 아난다 존자에게 보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코트를 경매에 붙이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경매에 붙여서 그걸 제일 높은 가격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그 코트를 주겠노라, 팔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코트를 입을 사람은 그 고장에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살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카가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는 999만 9,990부루피를 주고, 그게 엄청난 돈이래요. 제가 그걸 그대로 지금 오늘날로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3억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어서 우리 사찰을 하나 지을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 돈을 주원정사에 바치고 그 코트를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저 사와티에 가면은 동원정사라고 있어요. 뿌빠라마라고 하는데, 뿌빠라마 동원정사라고, 지금 한때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거쳐가시고 수행하셨던 그런 수행체라고 합니다. 동원정사를 지어드립니다. 동원정사를 아주 장엄하게 지었어요. 그게 다 지어지고 나니까 미사카가 너무 환희에 차서 그 도량을 돌면서 나의 보시가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나의 보시가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우리말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바냐 바람이냐. 그분의 지금 일종의 그분의 다란이인 거예요. 나의 보시가 완성되었구나. 나의 보시가 완성되었구나 하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구들이 아무래도 이사카 분이, 이사카가 미친 것 같다. 정신이 좀 약간 돌아간 것 같다. 라고 여기고는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이사카는 정신 이상인 것이 아니야. 이사카가 세세생생 보시의 원력을 세웠는데 지금 드디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시를 완성했다는 환희심에 차서 지금 저렇게 일종의 다란이처럼 울고 돌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면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 개송 다시 한번 읊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많이 모아야 많은 꽃다발 만들 수 있듯이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야 후세에 큰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위사가가 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보시를 지었을 뿐 보시의, 사실은 보시의 공덕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보시하는 데만 공력을 쏟았어요. 반야바라밀, 오직 반야바라밀을 행하겠습니다. 그도 같은 의미예요. 반야바라밀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내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닦는 수행이 반야바라밀 행위예요. 두 번째로는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 십바라밀, 모든 바라밀의 대표예요. 다시 말해서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 방편월력지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반야바라밀 행위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미사카는 보시바라밀 행을 택한 거예요. 오직
곳이 바라밀 행위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반야심경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이비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굵은 글씨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향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느느냐. 바로 이 이비분에 반야심경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로 바로 반야심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반야심경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 속에서 저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관자재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난으로 중생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중생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중생들을 찾아가서 중생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기 안위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했죠. 온갖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을 건졌느니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건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관자재보살님이 항상 이타행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남만 위한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관자재보살도 관세음보살님도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부터 했다 하는 것이 반야심경 구절 속에 나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돼. 진정으로가 중요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 자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뭐 그런 분도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밤중에 은근히 뭘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뭘 먹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리고 밤중에 아, 뭐 정신도 몽롱하고 해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잔 탁 했어요. 한잔 했더니 한잔을 더 마시고 싶어. 2잔, 3잔 했더니 에이 한 병을 마셔야 되겠다. 한 병을 촥 마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취해서 언제 잔지도 모르게 잤어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 이제 좀 참을 걸 하고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불교는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은 출발해. 반야심경의 가르침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자. 진정으로 사랑하자. 두 번째, 나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겠습니다. 그 경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닦는 거잖아요. 지혜를 닦기 위해서 물론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강의 듣는 것, 법문 듣는 것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떤지, 내 느낌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 내 몸이라는 것은 이른바 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많은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조합을 이룬 것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역시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괴로움조차도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반야 파라밀다를 성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야를 성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야 파라밀다를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초기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수행. 그래서 이 반야 심경에 잘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 있습니다. 깊은 반야 파라밀다를 향한다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반야 파라밀다 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대표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향하는 것, 지게바라밀을 향하는 것,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그 뒷구절을 볼 때 은근히 윗바사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뒷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봤다는 게 뭐예요? 색, 내 몸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온, 수상행식, 수는 느낌이에요. 상행식은 생각, 인식,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춰봤어요. 이게 바로 윗바사나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나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반야심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그랬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으면 오온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는 색, 몸이라는 것과 수상행식, 정신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나의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많이 집착하죠. 내 몸에도 집착하고 내 몸의 아픔, 사실 조금만 아파도 정말 몸이 애물단지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만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다 우리는 색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관자재 보살님께서는 윗바사나를 한 결과 아 오온이라는 것이 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 다음이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나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본 것만, 내가 들은 것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세 번째 가르침은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고 하는데요. 관자재 보살이 온갖 고통에서 건넌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을 때 어떤 경우는 자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자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암이 그야말로 암세포가 내 몸에서 충분히 자랄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는 내 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늦게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 병이 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갔을 때는 늦은 경우도 꽤 되잖아요. 근데 아, 내 몸에 뭔가 이상 반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는 내 몸이 어떤지를 늘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 몸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아, 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안 갔죠. 그런 분들은 사유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사상, 자기 사상을 갖지 못해.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는 생물학적으로 산다. 뭐 그냥 동물처럼 산다. 그런 입장인 경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뭔가 잘못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보다 이전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 부처님 같은 분의 생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재부살도 아, 내가 고통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 거예요. 그 결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아,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것을 아시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성계로 이야기하는 고성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네 가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아까 유삽가의 행위가요,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내가 9,999만 9,999루피를 보시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저기 동원정사에 내 방 하나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게 내 방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고 늘 가서 거기를 내 별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는 그것을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심 없이 바라밀행을 하는 것, 그게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야 바라밀다를 열심히 염송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염송하는 것은 뭐냐면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잡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을 없앰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직 반야 바라밀이 무엇인지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반야 바라밀 행은 펼쳐집니다. 한쪽으로는 선정의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두 방향으로 갈 뿐이지 거기에 내가 반야 바라밀 행을 함으로써 무슨 공덕이 있고 뭘 얻게 되고 그런 일체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살은 공덕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살은 공덕이 없습니까? 라고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응당 어떠한 공덕에도 탐착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살은 공덕이 없다고 하느냐 또는 공덕을 얻지 않는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덕은 사실상 수위산보다도 더 크고 삼천대천 세계에 보물을, 보배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공덕이 있는 이유는 뭐냐? 보살은 자신의 공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라밀 행만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야심경의 또 중요한 구절 한 곡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굵은 글씨 보이시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는 보살과 삼세의 부처님이 등장하시네요. 여기에 이제 오직은 제가 추가로 넣어놓았어요. 오직이란 말이 우리는 실제 경문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넣어서 생각을 해요.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잠정도 없다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다를 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공덕을 얻게 되고 또 그걸 얻음으로써 또 다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심지어는 반야 바라밀다를 향함으로써 내가 깨달음을 얻느니 이런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방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오직 수행하라. 오직 행할 뿐. 그걸 통해서 뭘 증득하느니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해야 할 바를 부지런히 행하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기도 해요.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유언이기도 합니다. 오직 행할 바를 해라. 오직 수행하라. 그걸 통해서 뭘 얻느니, 어떤 효과가 있느니, 어떤 공능이 있느니,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보면요, 아주 파격으로 나가죠. 사성제 12연기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5원 12처 18개 이런 일체 법뿐만 아니라 사성제 고집열도도 없으며, 그리고 문명도, 문명이 다함도 없다, 그런 말 나오죠? 문명도, 문명이 다함도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무명, 행, 식으로 이어지는 12연기 이것들이 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성제와 12연기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이 핵심 가르침조차도 홍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뗏목의 비유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뗏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정말 욕이 나잖아요. 강을 그 뗏목으로 잘 건넜습니다. 뗏목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뗏목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강에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진리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독이 된대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사성제 12연기도 공하다, 없다, 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오직 반야 바람다에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사성제 몰라도 되는구나, 12연기 몰라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오직 반야 바람다에 의지하라는 그 가르침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반야심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진정으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는 가르침을 꼭 명심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나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자.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자. 네 번째, 문제의식을 갖자. 다섯 번째,
오직 반야 바람자에 의지한. 이 다섯 가지 가르침이 반야 신경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다섯 가지를 다 못 외우겠어요 하는 경우 오직 한 가지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뭐였죠? 오직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유사과와 관계된 개송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개송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낮고 하찮은 것을 즐기지 말고 게으르거나 방종하지 말며 그랬던 견해에 빠지지 말고 집착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이건 위사카의 손녀가 어느 날 자기를 보고 빙긋이 웃는 비구스님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 까까머리야 왜 나를 보고 웃어? 그걸 일종의 뭐 성희롱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승이 거기에 대거리를 했어요. 내야말로 까까머리다. 사실 뭐 머리 까까머리도 아닌데 내야말로 까까머리다. 네 엄마 아빠도 까까머리야? 라고 그렇게 같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카의 손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일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비구승을 위해 그 비구스님이 그때 이 개송을 듣고는 바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해요. 이 개송, 낮고 하찮은 것을 즐기지 말고 게으르거나 방종하지 말며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고 집착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이 비구승이 유사카의 손녀가 그렇게 욕을 하든 말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걸 개념치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대거리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에 개념치 말고 오직 반야 바람일다만 해라. 집착의 세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비구스님은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이거 반야심경의 가르침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법구경 167송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법구경 167송 그 다음에 우리도 관자재 보살처럼 라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도 관자재 보살처럼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 집착에서 벗어날 것이며 오직 반야 바람일 행을 실천하여 진정으로 행복해집시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직 반야 바람일 행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해지죠. 진정으로 행복해지자 하는 것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거다고 진정으로 행복해졌느니라 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진정으로 행복해졌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을 좀 더 거상한 말로 하면은 열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되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자.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제가 시를 한편 읽고 있습니다. 네,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딱딱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내용,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바위샘은 밝은 달을 맞이하고 뜰 앞에 잣나무는 맑은 바람 끌어오네. 몸은 소리와 모양 속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소리와 모양을 떠났어. 소리와 모양을 떠났다. 그러면 이분은 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참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참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요히 선장에 들어 계시거나 고요히 화두만 챙기시거나 그런 거예요. 소리와 모양 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보광동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마음은 이 보광당의 틀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실제로는 마음은 훨훨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쟁입니까, 우리 선사들. 우리 선사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새 속에 살지만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오직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소리와 모양을 떠나서 자유로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후보법회니까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여 바람일.